뇌라치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육해산책 통쾌한 운장 강사 슐입니다. 이번 영상은 장내기능 풀코스 영상인데요. 기존에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카메라가 4대로 돌려가지고 찍은 영상이다 보니까 운전자 시야가 아니다 보니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댓글에 좀 운전자 시점으로 영상을 좀 찍어주실 수는 없냐고 물어보신 구독자분께서 계셔가지고 장내기능 1종부터 풀코스 영상을 한번 운전자 시점 제가 똑같이 보는 시선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실제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험이 시작되면 마음을 편안하게 비우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대기하세요. 감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자, 클러치 꽉 밟고 키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그럼 왼쪽 반 올라가죠? 그럼 시동이 걸린 거예요. 자, 주황은 과제를 하는 겁니다. 파란색은 남아있는 과제고요. 그대로 둔 상태에서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4가지 항목, 기어 변속, 와이퍼, 방향지 등, 전조등 4개 중에 2개 랜덤으로 나옵니다.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하이까지 다 내릴 거예요. 키라 그러면 키세요 하면 키세요.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작동하세요 나왔죠. 하이까지 다 내립니다. 끄면 안 됩니다. 5초 내에 와이퍼를 끄세요. 끄세요 했죠. 그럼 올렸다가 놓으시면 돼요. 살짝 이렇게 세게 놓으시면 또 반대로 펴지니까 살짝 힘을 빼십시오. 기어 변속 능력을 자 브레이크 발 얹고 그렇지. 브레이크 발 얹는 거는 혹시라도 마일을 대비해서 올린 거예요. 2단에 넣었다가 다시 중립 위치로 전환하세요. 자, 클러치 밟고 2단을 넣습니다. 삑 소리 듣고 빼셔야 돼요. 삑 소리는 내가 2단을 제대로 넣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가 초록색으로 바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출발이 뜨죠. 그럼 좌측 깜빡이 켜주시고 주차 브레이크 계기판 빨간불 보면서 내려주세요. 완벽하게 유지하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자, 클러치 밟고 일단 넣고요. 브레이크 떼고 출발합니다. 삑소리 넣으면 깜빡이 꺼야 됩니다. 네, 끄시고요. 자, 돌발 나올 수 있으니까 아직 엑셀로 가지 마시고요. 경사 그림이 위에 뜨면 이제 돌발 안 나와요. 엑셀을 살짝 밟아주셔야 됩니다. RPM 1500이 안 넘게. 그럼 시간 단축을 할 수 있겠죠. 네. 자, 사이드미러 뒷바퀴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앞에 보시고 앞에 정전이 잘 안 보이거나 여기에 주황색 들어오면 클러치 밟고 그냥 정지하시면 돼요. 자, 2초 되면 반클러치 미리 하세요. 1초 보시고 2초 반클러치 이제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들면 올라갑니다. 이거 엑셀 안 밟아도 올라갑니다. 자,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끝난 거예요. 초록색은 다 끝난 겁니다. 자, 경사로 내려와서 돌발 나오는 때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저희는 안 나옵니다. 좌우 안전하긴 하면서 왼쪽 보고 자 항색선 보면서 들어갑니다. 자, 앞에 신호등 빨간불이면 약간 속도를 내세요. 자, 만약에 저 신호에 통과 못할 것 같으면 클러치 미리 꽉 밟고 자 정지했다 갑니다. 스탑. 자, 이때 클러치를 덜 밟으면 실격되니까 꼭 밟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트럭은 후륜구동이에요.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이 풋브레이크잖아요. 앞바퀴 브레이크거든요. 클러치가 들려있으면 뒷바퀴가 구동을 해요. 그래서 움직인 걸로 생각하고 실격 주니까 꼭 네, 떼십니다. 자, 이때 신호 초록불이면 엑셀 살짝 밟아주시고 교차를 지나면 또 돌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다시 브레이크에 발을 얹으세요. 자, 주차하고 있죠. 그러면 다음 주차구역으로 갑니다. 2번이나 뭐 3번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돌발 안 나와요. 주차해야 되기 때문에 돌발이 안 나옵니다. 편안하게. 자, 클러치 밟고 먼저. 자, 주차 공식 기억나죠? 자, 사이드 미러의 절반 또는 여기에 창틀의 4분의 3. 그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다 돌립니다. 다 돌리고 반클러치 하시고 브레이크 살살 쓰면서 진행을 합니다. 와이퍼 끝이 항색선에 맞으면 네, 정지. 자, 제가 올리는 영상이라 약간 틀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핸들을 자 하나
하고 거꾸로 반, 들 반 바퀴 들 푸는 거예요. 이 상태로 그대로 가시면 저절로 허리가 펴져요. 한번 보세요. 자, 펴지죠? 예, 이렇게 펴집니다. 똑바로 되면 스탑. 그리고 핸들 완전히 풉니다. 똑바로 됐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 왼쪽 어깨 보시고, 네, 절반 어깨선, 그죠? 어깨선 맞추시는 거예요, 여기. 자, 됐죠? 네, 그 다음에 반바퀴 돌리시고, 자, 반바퀴 돌리고 동그란 거울 보고 갑니다. 네, 동그란 거울 보고, 네, 끝에 살짝 이렇게. 그 다음 왼쪽 다 돌리고요. 자, 후진기어 넣고 들어갑니다. 이 공식 보시면 돼요, 이거는. 예. 자, 우측에 항색선. 자, 보이죠? 똑같이 11자 되면, 예, 스탑. 그죠? 그 다음에 글자 하나, 둘, 뒤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삑 소리 나면 내리고, 다시 1단 넣고, 똑같이 사이드 미러 절반 또는 4분의 3.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 다 돌리시고 출발합니다. 어쨌든 반클립 쓰시면서, 자, 오른쪽 안 걸리죠? 저 정도 떨어지면 절대 안 걸려요. 여기서 많이 벌어지면 왼쪽 앞밖에 걸립니다. 자, 맞으면 스탑. 그죠? 원위치 하나, 둘, 다시 출발. 여기 꺾을 때 조심하셔야 돼. 한번 풀었다가 꺾으셔야 됩니다. 이때 우회전하듯이, 그냥 우회전하듯이 돌발 잡고요. 자, 여기 앞에 중앙선 보이시죠? 중앙선을 타고 간다는 느낌으로. 자, 보이시죠? 중앙선 잘 보세요. 여기서, 예, 살짝 타고 간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예, 가시면 됩니다. 자, 주차하고 나올 때도 우회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살짝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오른쪽 보이죠? 항색선 안 보이면 이 앞에 항색, 중앙선 보세요. 중앙선. 예, 이렇게 타고 가면 되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돌발이 안 나와요. 돌발이 안 나오니까 엑셀을 살짝 밟아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RPM 1500 안 넘게 이렇게 시간 단축 되겠죠. 네. 자, 커브 틀 때는 브레이크 발언지고 황색선이 안 보이면, 자, 앞에 중앙선 보이죠? 중앙선 타고 가는 거 보이죠? 앞에 차가 있으면 클러치 먼저 밟으시고요. 자, 이렇게 풀고. 자, 핸들이 완전히 풀리면 좌측 깜빡이 켜고요. 다음 신호 갈게요. 클러치 밟고 정지. 이때 클러치 꽉 밟으셔야 돼요. 예. 자, 본인이 운전한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시선입니다. 왼쪽 보시고, 자, 이 정도 들어오면 이제 돌립니다. 자, 이 중앙선 타고 간다. 내 어깨에 타고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제 오른쪽 앞에 보시면서 풀고. 자, 돌발이 나왔죠? 그러면 엑셀 밟으셔도 돼요. 돌발 안 나오니까. 이제 가속 구간하고 종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 단축할 수 있겠죠? 예. 자, 왼쪽 보면서, 자, 돌립니다. 이렇게 사이드 미러가, 예, 선을 타고 가듯이. 자, 앞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풀고. 자, 기어 변속 구간. 자, 2번 방법으로 합니다. 2번 방법으로서는. 자, 예, 황색선 타고 가시고요. 자, 클러치를 밟고 핸들 풀어주시고요. 자, 2단 넣습니다. 이때 클러치 확 들면 안 됩니다. 천천히 들어주세요. 오른발 엑셀에 있고요. 자, 색상이 주황색 되면, 자, 붕! 자, 20 이상 됐죠? 브레이크 누르세요. 브레이크를 떼세요. 클러치 밟고 3단, 2단. 가속구 아직 주황색이니까. 이때 3단, 2단. 만약 이때 3단, 2단 하면 실격 뜹니다. 네, 항상 주황색에서 기어 변속하고 속도 올리고 속도 줄이고 다 하셔야 돼요. 이때 1단을 바꾸셔도 되고 2단으로 가셔도 상관없어요. 본인이 속도가 빨라도 컨트롤 할 수 있으면 2단 진행하셔도 돼요. 1단은 꼭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 종료 보이죠? 그러면 우측 깜빡이. 차를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네, 합격을 하시겠죠. 자, 그래서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나오면 클러치 밟고 멈추시고 축하합니다. 중립 넣고 합격입니다. 시도 끄고 내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운전자 시점으로 장내기는 풀코스 영상 제가 찍어드렸습니다. 영상 잘 보시고요. 모두들 면허를 쉽게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쾌상쾌통쾌한 운전강사 슈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